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1년 3월 3일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드리고요. 선물 기초강의 해선 실전 매매에 대한 설명 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선물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마지막 동영상까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선물 매매한 결과입니다. 지금 보시면 매수가 적죠. 지금 보시면 장중에 매수가 지금 70, 40, 125, 125. 지금 네 번이 있고요. 그다음에 매도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여러 번에 걸쳐서 매도를 할수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어땠다는 거죠? 시장이 올라오는 거는 조금 올라오고 하방으로 많이 빠졌다는 얘기죠. 마지막에 올라오긴 했어요. 마지막 올라와서 보통 이렇게 올라온 타이밍에 매수를 하고 떨어질 때는 계속 매도를 해서 수익을 내시면 될것 같고요. 장중에 지금 10시 정도에 일당 하시고 퇴근하시는 분 인증샷 올려주셔서 제가 잠깐 가져왔습니다. 자, 선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선물은 길게 한다고 그러는데 절대 길게 하지 마세요. 지금 선물은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를 할수 있습니다. 단기 매매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익 났을 때 수익이 났을 때 수익 뭐 일당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50만 원이면 50만 원, 30만 원이면 30만 원, 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이렇게 목표가 세우면 그 움직임에 따라서 중간중간 매매를 해서 목표가 세우면 딱 거기까지 매매 끝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선물은 길게 매매한다고 생각하고요. 뭐, 만 개까지 가져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제 몇억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분이고, 저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빨리빨리 매매를 해서 현금을 확보하는 게 최고죠. 현금 수익을 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일당을 목표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월 3일 갭상승 예상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수협스에서 장중에도 요 종목 매매를 했었는데, 아, 동시호가에 좀 많이 올라오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수협지스, 그 다음에 바이넥스, 이두 종목이 결국에는 사고를 쳤어요. 그쵸? 제가 장중에 설명을 해드렸듯이, 상한가에서도 설명을 해드렸듯이, 이트론, 그 다음에 EID, 그 다음에, 이화전기, 이세 종목. 그 다음에 이수협지스, 바이넥스까지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러시아 백신 관련한 종목들이 세게 치고 나오는 거를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러시아 백신 관련한 종목은 앞으로 계속 지켜봐도 되겠죠? 네, 계속 지켜봐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종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엠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엠은 오디오 만드는 회사죠. 그죠? 오디오 관련한 회사인데, 아, 뭐, 특별한 이슈 없이 계속 하방으로 빠지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작업주가 들어온 것 같죠? 예, 작업주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유는 뭘 보면 알수 있죠? 얘는 아무런 이슈가 없는데, 시작부터, 딱, 4시, 그러니까 4시에 시작되면서부터 상한가로 시작했으면, 작업주가 들어온 겁니다. 딱, 1650원, 딱 상한가 쳐놓고, 물량 들어오는 거다 먹어버리면서 상한가를 치면서 움직임이 나온 거죠. 이거는 100% 작업주입니다. 낙폭과대 되기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에 올라오는 것 같고요. 1665, 1655원이면은 이 정도 꽤 세게 올라올 것 같고요. 내일 아침에 움직임이 나오는지, 어떻게 움직임이 나오는지 잘 지켜보세요. 아마 꽤 세게 나올 것 같고요. 단발로 해서 수익을 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뉴스가 없는 것들 있잖아요. 뉴스가 없는데 올라오는 것들, 뉴스가 없는데 올라오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작업주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조막손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다음날 갭으로 뛰어서 먹고 빠지는. 얘네들은 지금 들어온 게 상한가에 들어왔기 때문에 9.97%에 들어왔기 때문에 미니멈 15% 이상 올려야지 먹을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움직임 나온 거 아무런 이슈 없다. 자, 이수협지스. 자, 이수협지스는 자, EU 회원국 슬로바키아 러시아 코로나19 백신 200만 회분 도입한다는 그 뉴스 한 방에 지금 올라왔어요. 이수협지스 계속 빠지다. 지난번에 이수협지스도 마찬가지 연상을 갔던 이유가 스푸트니크 관련한 종목으로 움직임 나왔고요. 쭉 빠져서 다시 8,00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움직임 나오는데 시간으로 상한가 갔어요. 1,5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장중에도 움직임이 나와서 지금 24%까지 올라왔는데 시간으로 상한가 붙여서 1,500원.
이렇게 세게 올라왔죠. 자, 요렇게 움직이는 것들,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내일 아침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트론이 대장으로 움직임 나올 거예요. 이트론이 뭐, 최소한 15%에서 20% 떠서 시작을 하면 얘네들도 아침에 상당히 세게 움직임이 나올 거고, 특히 이수앱지스 같은 경우는 CMO 관련한 종목을 해서 계속 움직임이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이넥스도 마찬가지죠. 바이넥스는 항상 좀 뜨끄미지근해요. 예, 올라올 때, 지난번에 그 이수앱지스가 상한가를 두 번이나 갈 때도 바이넥스는 상한가를 못 갔어요. 이수앱지스 오늘도 20몇 프로 올라갈 때 바이넥스는 13%까지 분명히 못 갔거든요. 마찬가지 얘도 3% 움직임 나오는데 3450원까지 올라왔어요. 3450원까지 갔다가 이제 좀 5점 그러니까 후반에 들어가면서 좀 밀렸어요. 어쨌든 얘는 러시아 백신 관련한 걸로 해서 CMO 예, 관련한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실적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46% 예, 전년 대비해 가지고 46% 상승을 했네요. 그죠? 예, 46% 상승을 해서 나쁘지 않고요. 요거까지 둘 다 같이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CMO 관련한 이슈와 그다음에 실적까지 같이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기술. 자, 하나기술도 참 신기주로 해서 계속 빠지고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종목 그냥 떨어지는 종목 아니라고요. 이 지난번에 16만원까지 겁나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빠졌는데 11만 1000원까지 올려놨네요. 11만 1000원이면은 대충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하나기술이 지금 실적이 하나 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486억짜리 2차전지 장비 고유에 납품한다는 것 때문에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다 납품을 하는 거죠? 두 건, 486억, 460억, 턴키 방식으로 해서 두 개인데, 전년도 매출 대비해가지고 55%짜리예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면 최소한 상한가 한 번은 가줘야 되는데, 그쵸? 예, 상한가 한 번은 가줘야 되는데, 갈지 안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시겠죠? 조립공장 턴키 설비. 그죠. 검사 장비. 뭐, 요렇게 해가지고 상대방은 밝히지 않았다. 상대방은 밝히지 않았는데 지금, 저기, 전기차 관련한 걸로 해서 이슈되는 거 LG나 뭐, 삼성 SDI 둘 중에 하나겠죠. 그죠. 예, 그래서 단일 판매 계약 뉴스 나오면서 움직임 나왔고, 얘도 그때부터. 그 뉴스 뜬 다음에 바로 112,000원, 112,400원 상한가까지 갔다가 밀린 거예요. 하나 기술은 내일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영신금속. 자, 영신금속은 지금 경영권 분쟁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쵸? 예, 의상정 가정 경영권 분쟁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게 경영권 분쟁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의상정 가처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유승덕에 뭐 쭉 해서 뭐 했는데 이게 유승민 관련한 종목이었거든요. 그쵸? 유승민 관련한 종목이고 그 다음에 금속 관련한 종목인데 얘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온 걸 보면 점점점 후반 갈수록 거래량 터진 거 보면 아무래도 경영권 분쟁 이슈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경영권 분쟁 영신금속공업이 경영권 분쟁 소송이다. 요런 거는 내일 아침에 딱 보고 있다가 혹시나 탁 튀면 따라 들어가면 먹을 수 있죠. 자, 경영권 분쟁은 M&A죠. 경영권 분쟁이나 M&A건이면 저는 앞뒤 안 보고 일단 들어갑니다. 물론, 손절은 자꾸 들어가죠. 그래서 요거는 내일 한번 짭짤하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한 뉴스가 좀 나와 봐야겠지만은 8시 21분에 나온 거기 때문에 아마도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마지막에 질른 것 같아요. 경영권 문제 내부 소행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일 아침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KLN. 자, KLN은 지난번에 한번 상한가 비슷하게 움직임이 나왔던 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삼성 SDS에서 피인수된다는 것 때문에 한번 크게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쵸?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빠졌는데 3200원 이 지점을 안 깬 거 보면 진짜 기똥차죠. 여기가 최저점을 해서 반등 나온 거 보면 기똥차입니다. 거기에 KLN 오늘 이슈가
없어요.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8.24% 상승을 했습니다. 8.24%에서 3,670원이면, 3,670원이면, 오, 꽤 많이 올라왔네요. 왜 이렇게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상한가에서 시작을 해서 움직임 나왔는데, 이거 아무래도 뭔가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이슈가 아니고, 지금 새로운 이슈가 나올 것 같아요. 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케일렛 혹시나, 뭐, 이슈가 있는 거 아시는 분은 올려주시고요. 뉴스 같은 거 있으면 링크로 걸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모른다고 너무 욕하지 마시고요. 정확히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내일 아침에 충분히 이슈가 나오고 움직임 저점에서 정확히 반등 나온다? 그러면 내일 케일렛도 관심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자, 서정기전. 서정기전 같은 경우는 지난 24일날도 25일날도 세게 올라왔었고요. 지금 오늘도 계속 올라오는데 특별한 뉴스가 없어요. 예, 특별한 뉴스 없고 수배전반 관련한 전문 업체고요. 친환경 스마트 그리드 이슈가 이전 이슈가 있었는데 현재 뉴스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패스할게요. 여기다 스마트 그리드라고 해놓을게요. 자, 친환경 스마트 그리드 관련한 종목이다 라는 정도만 예, 보시면 될 거고, 특별한 뉴스가 없고요. 4380원이면은 4350원이니까 신고가까지 올라가겠네요. 그쵸? 예, 올해 들어와서 신고가 치고 올라올 것 같은데, 요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한번 지켜보세요. 뉴스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은 일단 움직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체크해서 여러분들이 수익 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엑시트론. 아, 엔시트론. 엔시트론. 관리 종목이고요. 동전주의 낙폭과대, 그 다음에 110억 규모 유형자산, 토지, 건물, 양도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발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수익 나면 잘 챙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동전주라서 하지 말고 관리 종목이라서 더욱더 위험한 종목이니까 조심해서 하시기 바라고요. 일단 110억 규모 유형자산을 갖다 양도한다는 얘기는 지금 건물을 판다는 얘기겠죠. 건물을 팔고 토지랑 건물을 양도를 해서 지금 그쵸 움직임 나오는데 요거 보시고요. 아마도 관리 종목이나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을 했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재무제표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들어가면 단기로 짧게 먹고 나오시고요. 아니면 안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초보자분들은 안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아마 이게 유형자산을 파는 것도 상패 때문에 파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예, 안 건드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동. 세동 관리 종목이고요. 관리 종목이고 지금 계속 낙폭 크게 빠졌었는데, 세동 같은 경우도 뭐 기술적 반등 관련한 종목이겠죠.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낙폭과대 기술적 반등 요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고, 오늘 18%면 꽤 세게 올라왔거든요. 나쁘지 않아요. 내일 4.5% 예, 2,510원까지 움직임 나올 것 같습니다. 2,510원이면 요 정도인데, 위에 매물이 좀 많기 때문에 아마 쉽게 올라가지는 힘들 것 같고요. 말씀드렸듯이, 초보자분들은 여기 관자 붙어 있는 거 있죠. 관리 종목입니다. 관자주 같은 종목은 안 건드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유리합니다. 멀쩡한 종목 많아요. 멀쩡한 종목도 급등하는 종목 많습니다. 그런 종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로스 테크놀로지. 자, 낙폭과대 장비고요. 신규주고요. 따상 먹은 다음에 그 다음 날에도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는데 지금은 완전히 뒤져버렸죠. 여기서 낙폭과대 반등. 42,300원, 42,300원, 42,300원. 최저점에서 지금 시가 요 정도까지 올려놓는다는 거죠. 따상 광고기 때문에 좀 가격이 높긴 하죠. 그래서 무리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보통 신규주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죠. 6개월 정도를 조심하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6개월을 조심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보통 우리가 이제, 왜 이러지? 신규 상장을 하면요, 자, 신규 상장을 하면 보통, 이렇게 주가가 이제 처음에는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오르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요?
좀씩 빠져요. 좀씩 이렇게 빠지다가 한달 정도 되면 보호예수 물량이라고 나오죠. 보호예수 물량. 예, 기관이나 벤처캐피탈이나 등등등 거기서 이제 보호예수 물량이 일단 나오면 뚝 빠지고요. 또 어느 정도 흘러가다가 3개월짜리 나오죠. 3개월짜리 보호예수 물량 나오죠. 그러면 뚝 떨어지고. 그 다음에 좀 올라오려고 그러다가 보면 6개월짜리가 나와요. 6개월짜리도 보호예수 물량 있고, 1년짜리도 있고요. 마지막 2년짜리까지 나와야 돼요. 이제 얘네들이 어떻게 나올지는 상황, 종목마다 틀리기 때문에 뭐 하지만은 보통 신규주는 안 물리는 게 좋습니다. 신규주는 물리면 진짜 오래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신규주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가장 이쁘게 표정, 뭐죠? 가장 이쁘게 포장돼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가장 이쁘게 표장돼서, 가장 이쁘게 포장돼서 상장 단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대를 갖다가 한 모양에 받았다가 이제 실제 상장을 해보면 좀씩 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될것 같고요. 단기로, 예, 수익을 내시면 되고, 아니면 뭐 수익이 나면 익절이나 손절 꼭 잡고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대덕전자. 대덕전자는 지금, 신규 시설 투자 700억짜리 신규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신규 투자 설비, 신규 투자를 갖다가 결정했다고 그러고요. 자기 자본 대비해가지고 약몇 퍼센트예요? 10%. 예, 10% 대덕전자. 예, 앞으로 대덕전자도 계속 이슈가 되겠네요. 그쵸? 앞으로 신규 사업, 그 신규 시설 투자를 한 거에 따라서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거가 제대로 된다고 그러면 계속 위로 올라가겠죠. 물론 뭐 신규 그 투자를 한 다음에 안 되면 별로 안 좋겠죠. 그거는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15,150원 여기서 시작하는데 이것도 단발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웹지스는 아까 모란 같이 보시라고요. 이스웹지스는 대장을 갖다가 이트론을 갖다 놓고 이트론이랑 같이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하나기술 괜찮습니다. 하나기술 바닥에서 올라온 종목 괜찮고, 영신금속은 아까 말씀드렸던 건 뭔지 모르겠고요. 케엘넷도 마찬가지. 아, 영신금속은, 아, 영신금속 M&A 건이죠. 요거 M&A 건 괜찮고요. 하나기술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이스웹지스도 괜찮고, 인터엠은 제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인터엠은 모르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스웹지스 가면 바이넥스도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서전기전 같은 경우도 움직임 괜찮을 것 같아요.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신규 상장, 그러니까 이렇게 새롭게 이제 시간으로 이렇게 올라온 종목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갖다가 무슨 길게 보는 게 아니에요. 내일 하루짜리예요. 하루짜리. 만약에 뭐 상한가를 간다면 이틀짜리겠지만 단기로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길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무조건 그렇다고 길게 봐야 된다고 무조건 들어가서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계속 밑으로 빠지는데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럼 절대 안 됩니다. 손절과 익절 꼭 잡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빠지면 선물 공부 꼭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상 포카나인이었고요. 내일도 모두 성투하시고, 2021년 3월 3일 갭상승 예상 종목, 그 다음에 해선 실전 매매 관련된 내용 같이 추가적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모두 성투하십시오. 자, 오늘은 선물 접근 순서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해선 매매, 실전 매매까지 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접근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공부를 하신 다음에 접근을 하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동영상으로 해서 공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모의 투자를 꼭 하시고요. 수익 날 때까지 반복 매매하고, 국선, 그 다음에 해선.
해선도 순서가 있어요. 보통 5일 항생 나스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걸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해선 실전 매매를 하는 거는 지금 해선이라는 거는 해외 선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해외 선물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종목만 해도 한 매매 가능한 게한 6, 70 종목이 될 겁니다. 뭐 골드도 있고 그 다음에 유로 FX도 있고 실버, 그 다음에 가스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여러 종목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오일, 항생, 나스닥 이세 가지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하는 겁니다. 뭐 곡물이라든가 옥수수, 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 그런 거는 매매를 하기가 힘든 게 호가가 너무 띄엄띄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래도 가장 무난하다고 생각하는 오일, 항생, 나스닥. 여기에 이제 플러스 해가지고 하나 더 본다 그러면 골드 정도. 골드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희 방에서 공식적으로 리딩을 하는 거는 요세 가지입니다. 자, 5일, 지금 순서가 있죠. 5일 항생 나스닥. 자,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제, 국선을 갖다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국선을 갖다가 시속 30km로 본다 그러면, 5일 같은 경우는 보통 한 50km. 미터. 그 다음에 항생은 한 60km, 아니, 한 80km 정도. 80km 정도.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보통 때는 한 80km인데, 80km인데, 만약에 나스닥이 이제 보통 11시 반에 시장이 열리고 나면 그때는 100km가 넘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임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응하기 힘들어서 보통 순서는 요렇게 먼저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전에 뭐가 있죠? 국선이 있죠. 국선을 갖다가 어느 정도 해서 충분히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 해선으로 넘어오는데, 해선에서는 5일. 5일부터 하세요. 초보자분들은 다른 거두 개는 안 보셔도 되고요. 5일부터 보시면 됩니다. 5일 같은 경우는 제가, 야간에도 리딩을 해드리고요. 장중에는 여러분들에게 사드 차트로 오픈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접근을 하시면 되고, 항생 같은 경우는 딱 보통 한번 매매하죠. 언제? 아침장 10시 15분에, 10시 15분에 한번 정도 매매를 합니다. 10시 15분에 항생이 열릴 때 상방 하방 맞춰가지고 한 번에 보통 적게면 한 30만원부터 많으면 한 100만원 정도까지 목표로 해가지고 저는 매매를 하고 있고요. 제가 항생이 시작 전에 항상 여러분들에게 방향을 제시를 해드립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매도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마 수익이 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한번 매매를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저녁, 야간 매매할 때 계속 지켜보죠. 물론 장중에도 가끔가다 나스닥이 너무 튀거나 아니면 너무 빠지면 나스닥을 매매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장중에는 주식을 하기 때문에, 주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장중에는 국선, 그다음에 주식 이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시 15분에 항생을 갖다 매매를 합니다. 요렇게 해서 실전 매매를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자, 아침에 8시, 아니, 그러니까 9시부터 시작해서, 9시부터 해서 15시 30분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선이랑, 플러스 주식, 요렇게 리딩을 해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12시, 요 중간 타임에, 10시 15분에. 10시 15분에 뭐가 있냐면은, 항생 선물이 오픈이 돼요. 항생 선물. 요때 잠깐 한번 매매합니다. 한 번. 한번 내지 두 번. 너무 막 요동을 치면 두번 정도. 그 다음에 저녁에 이제 9시부터 시작을 해서, PM이죠. PM 9시부터 시작을 해서, 보통 11시 30분까지, 혹은, 보통 이제 오일 이벤트라고 해서, 그거 있을 때는 03시 30분까지. 00시 30분이죠. 00시. 12시 30분이라고 그래야 되나? 예, 밤 12시 30분까지 진행을 합니다. 요때 이제 주로 하는 게 5일과 아까 말씀드렸던 나스닥을 갖다가 리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시간에만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장중에도 여러분들이 가능해요. 그리고 매매를 하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부터 항생을 하거나 나스닥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눈깔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미처 되자마자 손절되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거, 요 순서대로 오시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국선, 오일, 항생, 나스닥. 요 순서대로 보시면 될것 같고,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고 질문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걸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럼 손절은 얼마나 잡느냐? 손절은 얼마 잡느냐? 그러면 보통 손절은, 예, 손절은 국선 같은 경우는 10틱 잡습니다. 10틱. 예, 저는 10틱 잡아요. 그런데 10틱에서 15틱 정도 잡으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오일도 마찬가지예요. 오일도 10틱에서 15틱 정도. 저는 그렇게 잡으라고 그러고, 저는 10틱을 잡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항생은 20틱. 에서 30틱 정도 요 사이에서 잡으시면 되고, 이제 그 나스닥은 보통 20틱에서 30틱 정도 요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 요 정도 매매를 하시면, 여기 손절 잡고 매매하시면 한번 손해를 나더라도, 손절이 나더라도 다음번에 들어가서 먹을 수가 있거든요. 요렇게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순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해도 할수 있어요. 주식도 마찬가지죠. 공부 안 하고 그냥 무작정 매매해서 손실 나고 그런 다음에 몸으로 때우다 보니까 수익 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선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몸으로 때우다가 보면 수익이 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 순서대로 하면 여러분들이 더 오래 버틸 수 있다는 거 아시고요. 또저 같은 경우는 꼭이 순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요. 아시겠죠? 자,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무방에는 더 이상 오픈을 안 합니다. 자, 무료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다음서부터는 실전 매매 자료를 만들어서 리딩클럽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두 성취하시고요. 주식만 있는 거 아닙니다. 주식보다 훨씬 쉬운 선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물을 잘 매매를 하셔가지고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포카나인이었고요. 돈 많이 버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